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박정호의 팟수다. 정부는 방해하지 마라. 정부는 방해하지 마라. 진실을 인양하라. 진실을 인양하라. 특조위를 일하게 하라. 특조위를 일하게 하라.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에 있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오전 11시 40분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과 4.16 연대 회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일하게 하라 플래카드와 특조위원들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특조위에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검사 출신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석태 위원장이 특조위를 전행한다고 주장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결근투쟁을 선언했는데요. 특조위 사무실을 찾은 유가족들은 조 부위원장의 특조위 흔들기도 비판했습니다. 예은아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매우 심히 유감입니다. 도대체 이 17분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이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오신 이 17분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처음에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그런데 시작도 채 못 하기 전에 말이 좋아 결국은 투쟁이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진행될 때까지 도대체 나머지 위원들은 뭐 하신 겁니까?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저희 가족들이 국회를 직접 찾아가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문제 해결해달라고 왜 저희들이 호소를 하고 다녀야 됩니까? 정부 기관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부 기관이 장관급 위원장이 있는 정부 기관이 예산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 못합니까? 왜 그 일까지 가족들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국회 가서 읍소를 하고 다녀야 합니까? 여당에서 추천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다섯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추천한 세 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추천한 두 분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두 분이 있습니다. 모두 17분입니다. 우리 가족이 추천한 세 분의 위원들, 우리 가족을 대변하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야당이 추천한 다섯 분의 위원들,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당이 추천한 다섯 분의 위원들,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추천 단위를 규정하고 그 단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원을 추천만 했을 뿐 추천한 이후에는 17분 모두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지 뜻으로 오직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뜻으로 노력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가신 분
출근 안 하신 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한 모습을 보면 정부 여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조대한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숱하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회의 결과 여당에 보고하고 문건 임의로 만들어서 마치 특조위가 만든 문건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중간중간 나가서 전화로 보고하고 다 알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세운 이유를 보니까 본인들이 한 짓은 다 잊어버렸는지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오직 선동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오늘 이렇게 파행으로 이끌려고 해요. 그러나 파행 안 될 겁니다. 아니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 특별조사위원회 불러가게 만들 것이고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회의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반드시 이 사태 특별조사위원회가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문제를 일으킨 주로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위원들도 같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십시오. 오직 하나, 304명 희생자들의 그 눈물을, 고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진상조사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응원하고 잘못하면 채찍을 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들과 4.16 연대는 시민들이 준비한 도시락과 비타민 음료, 휴지 등을 앞에 올려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특조위를 응원하고 앞으로 힘을 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16 연대 운영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따져볼까요? 국회법 개정이라는 것도 무슨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세월호 시행령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고 특별조사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력화할 공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령을 통해서 법을 뒤엎으려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정부기관이라고 말하는 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 정부가 국민이 만들고 무려 국민 700만이 서명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별법의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조사 주체를 정부가 파견한 인사로 꾸미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시행령 문제였고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여야 합의로 시행령을 고치고자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 또한 정부 수반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이 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에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저기 응시자 대기장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사람 뽑으면서도 예산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3월달에 구성됐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임명되었는데 월급도 아직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무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예산을 책임져야 될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근투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없는 예산, 아직도 없는 인력을 책임져야 될 부위원장이 무슨 투쟁을, 결근투쟁이라는 게 있습니까? 왜 조사를 안 하냐면서 결근투쟁을 할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겠다는 부위원장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규율로 움직여왔길래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근거를 자기의 직무인 예산, 인력 문제를 따지면서 합니까? 그러면서 왜 일을 안 하냐고 자기가 인력과 예산을
특히 정부가 추천한 부위원장이 그것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해당 부처를 만나고 안 돼서 문제되면 공론화하고 했어야죠. 사실은 그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예산과 인력 때문에 큰 문제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휴지 가져왔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없지만 정부가 위원회를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과 우리 가족들은 십시일반 돈이면 돈, 정성이면 정성, 의지면 의지 그리고 정부가 절대 내놓지 않은 정보를 모아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향한 길을 가야 된다. 진상규명을 위한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여망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들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믿기 때문에 다 같이 합심해서 정말로 단결해서 뭔가를 보다 나은 일을 해보자고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 위원회가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미래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발 보여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목적대로 기획재정부 그리고 정부에게 강복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 법을 이렇게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짓밟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놓고 충분한 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고 그 쓰레기 같은 시행령을 지금 당장 고쳐서 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부위원장님 빨리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가족들은 사무실 복도에 앉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특조위원에게 점심 도시락을 나눠줬는데요. 일정상 바로 사무실을 떠난 위원들을 제외하고 회의실에 앉아서 도시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 아주 많이 갖다 놨어요. 식사 들어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우리 국민들이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국민들과 가족들이 쉽지 일상 거둔 겁니다. 수고하세요. 하지만 이석태 위원장은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주 위원장을 향해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자 신문기사를 통해 조대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조의 파행의 책임을 위원장에게 돌린 것을 보았습니다. 특조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추천위원의 일탈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예산도 인력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는 작년 12월 17일부터 설립준비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행령 조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작성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 16일 새누리당 김지연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 이후 정부와의 모든 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5월 11일 특조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개시하고자 5월 18일과 20일 시간경과에서 자연스레 삭감된 인건비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기재부에 송부하였습니다. 특조위 직원이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푼의 예산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일과장, 3인을 제외한 공문 파견을 모두 요청했으나 여전히 추가로 파견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진실규명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신원제를 거쳐 7월 중하순 채용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전원위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두세 명의 적은 인원이라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자료마저 송부하지 않은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 속에서도 지금까지 특조는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처해 있는 여건으로 인해 못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안 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대한 부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대한 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에게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특조의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인원과 예산이 없는데 누가 진실을 어떻게 밝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활동 개시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피하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개최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문회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전원회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지난 6월 18일이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요구에 들어간 것이 7월 9일이었으며 관련 절차는 7월 28일에나 마무리됩니다. 이 규칙은 여전히 효력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이 국회를 만나며 야당 시민단체와의 연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시행령과 관련된 농성이 종료된 이후 정치인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시민단체와도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조위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가겠습니다. 조대한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특조위 운영에 있어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개인 의견이 있을 때마다 매일 개최된 상임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왔고 중요 사항은 합의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는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즉시 활동을 중단하자 그방 이야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의 필요함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지급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지원대책 점검이라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묵묵히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예산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특조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불거진 조대환 부위원장의 특조위 흔들기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제3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둔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던 정부는 하루속히 제대로 된 특조위 지원을 하십시오. 그게 법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이 사장님들이 저는 굉장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그 사실상 영세한 사업자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광고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첫 번째, 이분들이 무척 영세한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야. 그게 우리가 검증을 해보면 좋은 물건들이야. 그런데 댓글에다 뭐라 하냐면 아, 광고 많이 나왔구나 스킵했어요. 자랑이다 들아. 스킵한 게. 광고 들어야 돼. 광고 듣고 한 번만. 팟장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스킵할 광고가 없습니다. 장윤선, 박정호 기자가 오래오래 취재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랍니다. 팟장을 응원해 주실 개념찬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서울 733-5505 내선번호 108번 지금 전화주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세대 진보 정치를 내걸고 정의당 당대표에 출마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젊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성주 후보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3위에 머물렀지만 그의 도전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 조성주 후보를 전화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조 후보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제 예.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계속 후보는 아니고요. 예, 후보는 아니고요. 네. 그, 대표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정치발전소 공동. 아, 예, 그렇겠네요. 공동대표니까요. 네. 자, 이번 정의당 당대표 선거의 주인공은 바로 조성주였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세요? 아이 과분한 평가죠. 아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이 뭐 제가 네. 뭐 경륜이나 이런 것도 아직 부족하고 해서 그런 평가는 뭐 제가 선거 운동이나 이런 데 좀 주목을 뭐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다들 주인공이죠. 아이 너무 저 젊은이가 청년인데 이렇게 네. 그 너무 겸손하시니까 그 어른들도 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뭐 선거라는 게 아쉬움이 안 남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여전히 이제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경륜도 부족하고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과분한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17%라는 득표보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뭐 2세대 진보 정치 또는 진보 정치에 좀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에 좀 호응해 주셨던 분이 내외로 많아서. 그걸 좀 의미 있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네. 선거 운동 끝나고 네. 선거 운동 본부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 1,300표 정도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네. 그래요. 딱 떨어진 네. 건가요? 그렇죠. 1,266표 나왔으니까 네,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당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조 예. 후보가 얻은 17%를 쭉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출생연대에는 네. 1970년대 이후 태생자들, 그리고 네. 입당 시기로는 2014년 이후 입당파 이런 예.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네. 조 후보 캠프에서 분석한 것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당의 분석이 맞습니까? 예,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외로 70년대 초중반에서 호응이 많았고요. 네. 젊은 층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호응은 있었지만 의외로 7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서 호응이 좀 꽤 많았고요. 네. 수도권에서 어쨌든 선전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정의당 안의 세력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네. 보면은 진보 정치 전반이 조 후보의 어떤 그런 선거 공약이랄까요? 입장이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랄까요? 2세대 진보 정치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게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피부로 많이 느꼈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 지금 보면 그동안의 그 경력이 저는 사실 네. 조 후보를 청년 유니언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빈곤 리포트 할 때 저하고 같이 맞습니다. 예 기획기사도 쓰고 그랬던 예.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 청년들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때 굉장히 저는 그런 그 뭐랄까 열정? 이게 예. 이 문제를 정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 기획서를 오마이뉴스에 들고 왔던 그 기억이 저는 예. 나는데요. 벌써 그게 몇 해 전인 것 같습니다. 청년 네. 유니언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노동비서관으로 일하셨고 예. 또 청소노동자 홍의덕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등 뭐 이런 활동을 예. 해오셨는데요. 이른바 조합주의 그러니까 조합 위주의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운동 밖에 노동운동 그러니까 노동운동 예. 밖에
밖에 노동 의제들을 좀 찾아서 해결하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활동가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예. 현재의 진보 정치가 이런 의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좀 저는 그렇게 보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진보 정치가 계시던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거는 관성이라는 게 있고 그 관성을 깨는 거는 어떤 문제 제기가 한번 크게 되지 않는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진보 정치는 좀 너무 조직화된 노동, 노동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약간 조직돼 있는 부분만을 좀 대표하는데 급급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런데 변화된 조건이라는 게 너무 크다고 봐요. 특히 대표적으로 청년 노동자들 문제도 그렇고 노인 빈곤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 빈곤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으로 이제 주요 의제화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봤고 그거를 저희는 출마 선언문에서 민주주의 밖의 시민들, 뭐 광장 밖의 시민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방점을 찍고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제 진보 정치가 그런 게 필요하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청년 유니언 있다면 노년 유니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 정책 위원이기도 해요. 그래요? 아, 예, 네, 그걸 설립할 때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극도의 양극화에 시달리면서 청년들의 빈곤 문제, 또 노인들의 빈곤 문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빈곤 문제, 이 빈곤의 문제 계속 커지고 노동의 문제, 그러니까 노동의 노동 밖의 노동, 조합 밖의 노동 문제, 이건 굉장히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그러니까 1997년 IMF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진보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기존의 이제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은 사실은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그분들은 본인들이 대변하고 있는 분들을 지키는 거에도 사실 급급했거든요. 뭐 이게 정규직 노동자들도 뭐 말이 정규직이지 정리해고가 굉장히 많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노동 탄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변하는 사람들을 지키기에 급급했지 주변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원래 정당이 오히려 이제 그런 조직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시선을 더 넓게 가져가 주는 게 원래 정치적으로는 맞는 건데 진보 정당이 이제 기존에는 좀 이념 지향적인 게 너무 셌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계급 기반이랄까요?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이런 대중 조직에 기반한 형태로 예를 들면 뭔가를 하는 거다. 진보 정당은 원래 이런 식의 이제 관성이 좀 너무 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은 더 넓게 오히려 시선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조금 더 넓게 보는 거다. 다수를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정당이, 진보정당이 대신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 뭐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자기 조합원들을 좀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 그러니까 이해를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급급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차원에서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의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진보 정당이 그 의제를 끌어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다수가 고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대안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됐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진보 정치가 너무 이념 갈등에만 골몰하면서 그 밖에 의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 그리고 이제 뭐 분당돼서 통합민주진보당, 그리고 또 정의당, 그리고 노동당, 사회당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들이 계속 이제 분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새로운 통합의 흐름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조성주 대표께서 지적하시는 뭐 이런 문제들로 다시 좀 의제 중심으로 만들어서 진보 정치가 재편될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보 재편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굳이 갈라져야 될 이유가 크게 없다. 지금 보면 그래서 재편이 필요한데 네. 문제는 그것을 이제 기존의 관성대로 어떤 이념, 무슨 주의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의제들에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냐,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의제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조금 심도 있게 토론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일부에서는 너무 이제 선거만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뭉치면 뭔가 좀 더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네. 이런 게 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대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의제 요거를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세계적으로는 지금 그리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네. 뭐 거꾸로 보자면 우리 발 밑에서 우리 현실이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진보의 의제로 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선거 중심적인 사고에만 그렇죠. 틀에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네.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출마 선언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출마 선언문 한 장으로 이렇게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킬 줄이야 줄이야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 비단 정의당 안에서 또 물론 그랬지만 정의당 바깥에서 네. 정치 전반에 좀 큰 예. 충격을 준 측면이 있는데요. 이른바 예. 2세대 진보 정치론 이것을 설파하셨어요. 예. 이번 선거에서 이것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좀 어디에 있었나요? 사실 오래됐어요. 아. 그 고민을 가진 지는 예전에 사실은 제가 청년 유니온을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으로 있다가 네. 국회를 그만두고 이제 청년 유니온을 만들겠다고 이제 망망대해로 나갔을 때도 네. 비슷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으로는 대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서 그만두고 나갔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의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년 유니온을 하고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또 새로운 영세 자영업자분들과 일을 또 해보고 네. 서울시라는 행정에 가서 또 다양한 또 다른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고민이 계속 깊어졌어요. 아, 우리 내가 바라보던 기존의 진보정당에서 내가 바라보던 사회랑 다르구나. 진보정당이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가져왔고요. 저랑 같이 그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제 동료들하고 같이 그런 고민들을 오래 좀 숙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으로 빨리 가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제출을 해야겠다는 고민은 뭐 작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준비를 좀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출마 선언문에 그런 고민이 좀 담겨져서 좀 호응을 받았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2세대 진보 정치론 이걸 네.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 정치 재편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저는 그런 쪽에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제가 좀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 득표만을 떠나서 선거 결과에 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당 네. 내부만이 아니라 당의 밖에 정의당 밖에서도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진보 정치에 좀 새로운 에너지로 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2세대 진보 정치의 큰 변화 이런 걸 중심으로 밖에 이제 아직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으로 모이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와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모아낼 수 있는 걸로 작동했으면 좋겠다. 일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고민합니다. 네. 이번에 출마 선언문에 실명을 쫙 거론을 하셨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 됐고 예. 소위 이제 진보 정치 안에서 1세대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의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만드는 네. 뭐 이런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네. 그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실명을 거론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좀 어디에 있었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인신 공격이나 또는 어떤 또 그냥 단순한 띄어주기나 네. 립서비스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이야. 네. 우리 정치는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 정치도 책임지는 정치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아.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하나는 책임을 명확하게 뭐 그것이 무슨 공격은 아닙니다. 책임을 네. 명확하게 하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실명으로 또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네. 하나는 제가 연설문 마지막에도 주요한 이제 당내 리더십 분들의 이름을 쭉 연명해서 네. 우리에게든 잠재력이 있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호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당의 굉장히 큰 자산이고 실제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잠재력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명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지난번에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출연하셨잖아요. 선거운동 중에. 예. 그때 영화 머니볼? 머니볼이라는 예, 머니볼. 영화의 빌리빈 단장처럼 내가 되겠다. 그래서 네. 뭔가 좀 정의당이라는 팀 자체를 완전히 좀 새롭게 재조직, 하겠다. 예, 리빌딩하는 네.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구체적, 머니볼을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뜻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머니볼이라는 거, 영화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 오클랜드 어스틸레틱스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뉴욕 양키스나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큰 도시의 팀과는 다르게 중소규모 도시의 팀이기 때문에, 돈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네. 작은 도시의 작은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작은 팀이니까 매번 이제 돈에서 밀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선수들은 떠나고. 38살의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단장으로 38살의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단장으로 와서, 네네네. 오히려 그 돈이 아니라 다른 가치, 잠재력을 이제 끌어내는 방식으로 팀을 완전히 리빌딩, 재조직화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메이저리그 최다승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뭐 소수정당이라고 제3당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당이지만 네. 우리에게는 단순히 규모로 얘기할 수 없는 잠재력이 있다. 이걸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팀을 리빌딩하자, 당을.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뭐 근데 혹자분들은 우스갯소리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메이저리그의 그 빌리빈 단장이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그 이후로는 모든 메이저리그 팀들이 그런 방식을 다 취하고 아주 메이저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꿨거든요. 네. 근데 정작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최다승은 했지만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조성주 후보도 결국 큰 예를 들면 메시지와 충격은 줬지만 결승엔 진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영화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게 영화처럼 돼버렸네. 그렇네요. 아 예. 아니 저는 갑자기 그 한국의 경우를 비춰보자면 예. 고향 원더스 김성근 감독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 김성근 감독처럼 됐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어찌됐든 그 지금은 한국 정치 주류 정치에서는 원내의 예. 의석을 갖고 있는 있기는 하나 그래도 여전히 좀 소수죠. 예, 네.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 한계를 넘어서 좀 새로운 다수 정당의 모델로 이를테면은 예. 그 그리스의 시리자처럼 이렇게 아, 예. 예, 그 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논의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네. 원내의 이제 제도에 들어왔다는 건 집권을 지향하지 않으면 의미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집권을 지향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그냥 사회 운동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먼저 스스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조직으로 집권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집권한 집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당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러모로 꽤 의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헌정사상 두 번째로 야당으로서 많은 의석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복하는 건 정당을 좋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좋은 정당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단순히 지지율에 일배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좋은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기적인 집권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더 정치에 가까워야 된다, 운동보다는. 여전히 진보 정치는 과거 운동을 하던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하던 약간의 관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무조건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타협을 통해 소수 정당이지만 타협을 통해 작은 성과들을 축적해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충분히 국민들에게 우리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이고 여기에 투자를 해보실 수 있다. 그럼 이런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길이 진보의 집권 전략이 아닐까. 물론 그 과정에 다양한 연대연합도 고민해야 되고 또 때로는 여우처럼 자기 이석도 챙겨야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 기본을 먼저 세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 두레생활협동조합이에요. 장윤선의 팟짱 정말 팬이고요. 후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서 그 영세 자영업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최근에 보면 뭐 영세하든 영세하지 않든 이 자영업자들이 앓고 있는 고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네. 굉장히 턱없이 높은 임대료.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장사를 해서 그 임대료를 네. 충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그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장사에도 그렇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사장님들 말씀이 뭐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최저임금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네. 친구들 뭐 얼마나 하루 종일 식당에서 그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더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임대료 그렇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새누리당을 찾아가요.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정무위에서 국회 정무위에서 그 자영업자들 네. 카드 수수료 문제 법안 통과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정의당 안 가. 새정치민주연합 안 가. 왜? 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새누리당이 그렇게 한 거는 네.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야권이 네. 새누리당을 비판하는데 좀 급급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새누리당보다 더 좋은 안을 내고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을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의 성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자세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새누리당이 어떤 안을 내면 일단은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가고 현실에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어쨌든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같이 해주는 거 비록 새누리당과 타협할지라도 같이 해주는 이런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또 새누리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비판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공동의 문제 해결은 얼마든지 같이 보여주고 그래야 사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도 높아지고 관심도 커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그다음에 서로 어떤 대안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시절에 국민들이 무려 12석인가요? 11석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를 좀 막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이익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해서 평가를 받다가 어느 날 보니까 쓸데없는 이념 가지고 그냥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국민들 입장에서 네. 볼 때는. 막 그런 네. 거 가지고 싸우고 뭐 북한 문제 가지고 난리치고 왜 저러는데 뭐 이런 네. 거예요.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다 치워버리고 의제 중심으로 그 지금 보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막 바꿔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뭐 자영업자들 네.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빈곤 문제 이거 등등 관련해서 정말 제도적 대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 진보 정치 안에 맞습니다. 자 당대표
선거에서는 비록 당선은 네. 못 되셨지만 당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예.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어쨌든 새로 이제 노회찬, 신상중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이제 결선 투표에서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두 분 다 연락을 주셨어요. 선거가 끝나고 아 그래요? 조성주 후보가 제기했던 거를 다 적극 수용하겠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참 고맙고 구체적으로 당에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요건 이제 신임 당대표분이랑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을 그냥 초벌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그러니까 조직을 당 조직을 너무 뭐 과거의 방식 너무 전형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의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또는 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 당 조직 자체도 예를 들면 네. 보건의료 산업, 의료 산업,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산업. 네. 그러니까 당의 조직도 그런 형태.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국민들은 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는 산업 문제가 어쨌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고 그 안에서 더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의 조직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직을 그런 식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자영업자분들 겪는 문제들을 종합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네. 단순히 자영업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 안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정책 대안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 이게 뭐 사실 그 조성주 저 후보가 대표, 네. 대표시네요. 네. 이게 뭐 두 후보가 동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조 후보께서 네. 내걸었던 의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1세대 진보 정치인들이 2세대 네. 진보 정치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고마운 거죠. 뭐.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당이 바뀌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니, 네 국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진다면 저희들도 네. 뭐 적극적으로 응원할 생각이고요.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이렇게 뭐 보건의료 특히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그 공공의료가 네. 엉망이라는 게 그냥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드러났죠.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하나하나 다 고치는 거를 정의당이 하면 또 서비스 산업 뭐 등등 한국 경제 여러 가지 그 모순적 요소들을 정의당이 혁파를 해준다면 네. 유능한 경제 정당은 정의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저는 들고. 저는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 유능한 경제 정당을 두고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 입장에서. 예. 네, 좋은 경쟁. 그게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거 선택해야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러게요. 아, 제발 좀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당비를 최저임금과 연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개선안을 네.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다. 준비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럼 예. 이런 것들도 누가 되든 노회찬, 심상정 네. 두 후보가 이걸 다 적극 수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뭐 자세한 세부 정책들 어떤 것까지 어떻게 할지는 뭐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네. 어쨌든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고용보험 개혁이나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심상정 지금 후보님이죠. 심상정 후보님하고는 큰 이견이 없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볼 정도까지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 조직 개편 관련된 것도 노회찬 후보님도 선거운동 기간에 상당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괜찮은 것 같다. 고민해보자 네. 이렇게. 그래서 잘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선거운동 중에 또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그 신선한 충격을 준 게 정의당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네. 정부가 아니다. 미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 진보 정치가 앓고 있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큰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더 큰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정의당이 좀 목표로 삼고 싸워야 될 핵심 의제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얘기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노동시장 문제를 정의당이 지금 핵심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정규직 뭐 차별 철폐 또는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왔다면 현실에서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이분들이 제일 급한 거는 실업에 대한 공포거든요. 실업. 그래, 예. 그래서 실업 문제를 단순히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결하는 건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거고 네. 시간도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장의 고용보험 개혁 통해서 실업급여를 뭐 덴마크 같은 데서는 3년씩이나 주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민의 복지국가 수준은 안 돼서 1년 정도는 줘야 된다. 그 사이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실업 안전망을 좀 개혁하는 거 요거에 좀 지금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보다 경제가 어려우면서 지금 뭐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급한 과제로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더 인상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오히려 인상을 먼저 주장할 수도 있다. 네. 올해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로 나와야 저는 시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네. 우리 거는 내놓지 않으면서 그런 주장만 하면 진짜 하려고 한다고 누구도 보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세로 그걸 먼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실업 안전망 개혁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 후보가 조 후보를 주목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앓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네. 청년 유니온 활동하실 때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해서 이거 성과를 남기셨잖아요. 그죠? 예. 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럼요. 예, 요새 네. 보면 그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 번 뵀는데 네.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을 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주로 주말에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맞아요. 이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하루에 7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하고 온 월요일은 다 잔대요. 근데 네, 이 아이들의 형편이 우리 뭐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대학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 이제 슬럼화된 지역에서 살면서 당장 생계가 급급한 이 청소년, 네. 청년들의 문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예. 것들을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데서 좀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의제들이 과거의 진보정치, 진보정당에서는 작은 의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큰 의제다. 그러니까 꼭 노조가 있는 데서 벌어지는 어떤 파업,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문제만 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주말에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똑같은 규모의 그래요. 큰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파견이나 사내하청 다 합치면 16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로도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데 청소년 또는 청년 또는 50대 이상의 여성 네, 비정규직 맞아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장 밖에 사람들, 민주주의 밖에 시민들이라고 얘기했던 분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진보정치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에 입당하자마자 얼마 전에 당의 청년위원회랑 같이 공동사업으로 한 게 네. 워킹홀리데이 사업 같은 거였어요. 그게 뭔가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화제가 한번 됐었는데 1년에 지금 워킹홀리데이라고 호주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가서 호주 농장이나 호주에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여행을 해라. 이게 맞아요. 이제 벌써 예, 예. 15년, 20년째 한국에서 하고 그래요. 있는 건데 예. 1년에 대학생이 4만 4천 명이 나갑니다. 1년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4만. 호주로만 3만 4천 명이 가요. 1년에만. 한 해. 가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해 이분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 당하고 성희롱도 당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1년에 네, 3만 3천 명씩 나간다는 건.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동을 그럼 우리 외교부가 지켜주는지 아니면 실태조사라도 하고 있는지 외교부의 이분들이 아, 나 임금체불 당했다. 최저임금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외교부 영사관이나 대사관은 우리 그런 거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욕 나오실 뻔했죠. 네. 어,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사실은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보정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샘플로 한번 했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실태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했는데 60%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하는 것이 진보 정치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러네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아니 네, 대통령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청년들 한국의 청년들 다 어디로 갔어? 중동으로 가라. 이 정도로 중동을 가라 그렇죠. 그랬는데 거의 보내 놓고 최저임금도 못 받아 주고 외교부에 그러니까요. 연락했더니 그 우리는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네. 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럼,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 갔다 와서 가장 네. 큰 성과라고 하는 게 칠레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 맺은 거라고 했고 그런데 정작 워킹홀리데이 나가는 청년들은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진보정당이 적극 나서서 보여주고 비판하고 실제 문제를 제기하고 네.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그 외교부나 영사관에 현지 변호사, 현지 노동법을 아는 현지 변호사들하고 자문계약만 맺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상담만 해줘도 되는 건데.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변호사들. 그렇죠. 예. 네. 아니, 그까지 것도 못해, 우리 정부가? 아, 나 진짜 열받네. 그러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잘 못하는 부분들, 진보정당들이 다 그런 걸 채워서 이렇게 가야 네. 국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우, 2년 뭐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소위 진보정치의 주류 집단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그 주목했던 게 있어요. 네. How can we not be romantic 아. about 네. politics? 나는 이 투쟁 중심적 막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네.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이제 피로감이 있어요. 막 싸우려고만 네. 하는. 근데 로맨틱이란 단어를 정치에 썼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왜 이런 슬로건을 걸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뭐 진보정당이 싸울 때는 투쟁할 때는 또 화끈하게 또 치열하게. 싸워주는 게 그러면. 있어야지 있어야 되지만 네. 늘상 분노하고 싸우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의 삶이라는 건 대부분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어떤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정치도 로맨틱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까이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네. 물론 정치의 본령은 변하지 않지만 때로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정치 문화라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진보정당이라면 진보정치라면 오히려 정치 문화를 선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영화 머니볼에 원래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야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대사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바꿔온 건데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아, 이런 정치 문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충분히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다뤄질 수 있는 거다. 정치는 아름다운 거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우, 뭐, 들을수록 매력적이에요. 아찬입니다. 네. 아, 지금 조성주 후보, 대표, 뭐, 네.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네. 호칭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현실 사회에서, 한국 정치에서 투영이 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치에 다시 한번 열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퇴근하고 나서 장미꽃 한 송이 들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구경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퇴근하면 장시간 네 그러니까요 시간 시달리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다 바꿔야 되는 혁파해야 되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투영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좀 빨리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뭐
사실은 저는 여전히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또 응원, 지지를 보내줬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2세대 진보정치로의 과감한 도전, 비록 제가 결선투표 못 나갔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 해나갈 거니까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현장에서 조성주 후보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2세대 진보정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세대 진보정치를 내걸고 정의당 대표에 출마했던 조성주 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